상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가지로 만드는 요리입니다. 가지 냄비 그라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를요,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겠습니다. 이 정도 두께로 썰어주겠습니다. 네, 가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 맛 들여놓으면 가지만큼 맛있고, 또 특히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지만큼 고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요리. 아주 가지가 맛도 풍부하고 요리법도 다양하고요. 맛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어머님들이 그냥 쪄서 무치는 것밖에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 외국에는 가지 요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해 드셔보면 정말 맛있거든요. 양파 큰 거 4분의 1개입니다. 잘게 좀 다져주고요. 그리고 마늘은 이렇게 몇 개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주겠습니다. 토마토 하나 중국자 사이즈인데요. 토마토 없으시면 케첩 하셔도 되고요. 토마토 소스 하시면 됩니다. 신맛이 강한 거 싫어하신 분들은 토마토나 토마토 소스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토마토 한 개를 다져주겠습니다. 혹시 집에 드시던 방울토마토 있으면은 방울토마토 이렇게 다져서 하셔도 돼요. 이거는 약간 굵게 다져도 됩니다. 자,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중불로 해서요. 식용유나 아니면 올리브 오일 있으시면 올리브 오일을 쓰셔도 돼요. 너무 약한 불로 구우시면 가지가 이렇게 물렁하게 물이 나오거든요. 저는 후라이팬이 좀 두꺼워서 중불로 했습니다. 두꺼운 후라이팬은 한번 열을 받으면 굉장히 오래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불로 했고요. 연기 날 정도로 너무 센 불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약불로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익었으면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기름을 매번 안 부으셔도 돼요. 그냥 가끔 한 번씩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작은 냄비나 뭐 뚝배기 포도씨유나 뭐 식용유 다 좋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다 함께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줄게요. 이렇게 약간 갈색이 날 정도로까지 볶았습니다. 토마토 소금도 넣습니다. 이따 넣을 가지에까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심각하지 말고 약간 간은 좀 되게 해야 됩니다. 이따 가지도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 좀 넣고요. 여기서 뭐 향신료 없으면 생략하셔도 되는데요. 뭐 파슬리나 바질 가루 있으면 좀 좋아요. 바질이나 생바질이나 바질 가루 아니면 허브 뭐 이런 향신료 있으면 조금 넣어주시면 약간 이국적인 맛이 나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여기다 매운 고추, 베트남 고추 한 두 개 정도 부셔서 넣어주셔도 돼요. 고추장 약간만 넣겠습니다. 약간의 매콤한 맛. 자, 이따 나중에 여기 치즈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좀 익혀주겠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고요. 가지를 이렇게 두 장씩 접어도 됩니다. 크기에 따라서. 한 장, 두 장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넣어 꽂아두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하면은 나중에 있죠. 꺼내 드시기 좋아요. 이렇게 껍질 부분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거는 한 장만 이렇게 말아도 돼요. 자, 이게 토마토 소스 만들기 좀 번거로우시면 그 파스타 소스 시판용 있잖아요. 네, 그거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물을 조금 섞어서 뻑뻑하니까 물을 좀 섞어서 이렇게 끓이면 됩니다. 한번 푹 끓여서 가지를 조금 더 익혀주겠습니다. 가지가 전 좀 무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익혀주겠습니다. 가지가 조금 더 무르게 했습니다. 불을 제가 지금 좀 잠시 끌게요. 여기다 치즈를 뿌리겠습니다. 모짜렐라 치즈고요. 이렇게 제가 뿌리는 치즈, 이거는 왜 그 눈꽃 치즈라고 해서 좀 가늘게 좀 채 썰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왜 좀 굵게 돼 있는 모짜렐라 치즈 있죠? 그거 얹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있는 거 활용하려고 그냥 이렇게 눈꽃 치즈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불을 켜면 됩니다. 치즈만 녹으면 그냥 드시면 되고요. 파슬리나 이런 바질가루 있으면 위에다 조금
근데 전자레인지 오븐 뭐 없으시면 이렇게 냄비에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치즈만 녹여서 다 드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 불을 끄고 뚜껑 덮어놓으면 이제 잠시 후면 치즈가 다 녹아 있습니다. 드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뜨겁습니다. 여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고기도 같이 볶아 넣으셔도 돼요. 맛있는 은비 가지 그라탕입니다.